색깔까지의 하나의 돌로 만들었으며 뒤죽머리는 둔중한 느낌을 주는 로마네스크풍 돌기둥을 둘지어서 내부 공간을 감싸듯 도열하고 외부 기둥에는 대한제국을 상징하는 오약꽃 문양을 양각하였습니다. 동서남 세 방향의 난간을 만들어 서양식 테라스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거기에 한국 전통 문양을 가미하였습니다. 철제 난간에는 사슴, 황유, 박쥐, 꽃병 등의 한국 전통 문양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곳 정관원의 용도는 태조의 영정을 모시기도 하였고 외빈을 초대해 연회를 열거나 고종 황제가 다과를 들며 음악을 감상하던 휴식처로 쓰였습니다. 넓은 홀 뒤편에는 벽돌조의 건물을 지었는데 연회를 베풀 때 다과 등 음식 등을 준비하던 곳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고종은 커피를 매우 좋아하셨다고 하는데요. 당시에 커피는 무엇으로 불리었을까요? 상류층은 영어 발음을 따서 가베차 혹은 가비차라고 불리었고, 서민들 사이에서는 커피의 색이 검고 쓴맛이 나는 것이 마치 한약탕국과 같다고 하여 양탕국이라고 불리었습니다. 커피를 사랑한 고종에게는 커피 때문에 독살당할 뻔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블라디보스톡에서 러시아어를 익힌 김홍육이라는 사람은 러시아 공사관의 통학관이었으며 아간파천시 고종의 총애를 받으면서 고위 관직을 두루 거치게 됩니다. 그러다 마침내는 통역을 빙자해 자기 마음대로 국정을 농단하였고 이를 알게 된 고종은 김홍육에게 태형 백대와 종신기양이라는 벌을 내립니다. 김홍육은 유배를 떠나기 전에 고종의 쫓겨난 요리사 김종화를 매수하여 독약을 음식에 몰래 섞어놓도록 지시합니다. 김종화가 주방에 몰래 들어가 고종과 순종이 즐겨 마시는 커피에 독을 넣었고, 다행히 고종은 냄새가 이상하여 뱉어내어 무사하였지만 한 모금을 마신 세자 순종은 오랫동안 고생을 하셨습니다. 결국 이 사건으로 통역관 김홍육과 서양 요리사 김종화는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유현문을 보시겠습니다. 유현문은 서거당에서 동쪽은 덕풍전으로 넘어가는 담장 가운데 있는 아치 모양의 문이 유현문입니다. 유현문은 생각할 이유, 어질련 문문으로 오직 어진 사람이 출입하는 문이라는 의미입니다. 유현문은 안과 밖의 모습이 서로 다릅니다. 바깥쪽에는 유현문이라는 글자 후에는 불로초를 입에 물고 있는 창공을 나르는 봉황이 장식되어 있는데, 안쪽으로는 같은 위치에 울룡이 각각 새겨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서거당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서거당은 궁궐 내 유일하게 남아있는 2층 집으로 선조가 임진왜란이 끝나고 의주에서 돌아오셔서 승하하실 때까지 약 16년간 사용하셨습니다. 후대 왕들이 선조에 대한 애도의 뜻을 담아 옛 임금이 머물던 집이라는 뜻으로 서거당이라 불렀습니다. 서거당은 중층의 구조로 내부가 통칸이며 다른 공간과 달리 1층은 대청을 중심으로 방을, 2층은 마루를 깐 대청으로 구성하였습니다. 1층에서 2층으로 오르는 나무 계단에는 연꽃이 새겨져 있으며 2층 천장 보에는 용무늬가 새겨져 있습니다.